오른쪽 발목 골절상을 입은 당뇨병 환자의 수술이다. 발목이 비틀리면서 경골과 비골이 함께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환자. 수술은 먼저 피부 여유가 있는 비골 부위에 어긋난 뼈는 클램프로 맞추고 얇은 금속판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또 피부가 부족한 경골 부위는 당뇨 환자임을 고려해 금속판 대신 금속정을 삽입한다. 슬개골 인대를 가로질러 경골에 금속정을 길게 넣어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하면 수술은 마무리된다.